나무석가모니불 모든 분들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45가지 깨닫는 방법 중에 제일 대장인 사마타와 빗바사나 얘기를 다 드렸고요. 누에와 나비로 비유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너무 당연한 게 밑에 입장에서는 위로 향상 일로 하려면 높아지려면 증득을 해야 되고 궁극의 입장에서 보면은 궁극은 존재들이 집착하는 것만 버리면 궁극이 된다. 윗바사나 시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점이 어디냐의 차이인 거지요. 그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늘 쌍으로 같이 가는 거고 닦는 거고요. 한몸뚱아리고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나비가 된 다음에 나비에서 끝나면 안 되고 나비도 윗바사나 시켜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계속 더그 궁극이 되려면 그냥 뭐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되지만 욕계에만 해도 여섯 천상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죽은 다음에 딸랑 하나의 천상, 제일 요거보다 한끈 높은 데가 사대왕천이에요. 거기만 해도 누에서 나비가 된걸 텐데, 사대왕천이 되면 더 높아지려고 합니까? 안할 텐데, 나비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위에 계속 떠 있으니까, 자기 사대왕천에 대한 그 너무너무 좋은 세계도 윗바사나 시켜버려야지, 나날이 향상 일로 하는 거지요. 궁극까지. 궁극이 없다면 지금 이 얘기는 전부 엉터리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궁극이 있다면 분명히 논리적으로 보시면 되지. 자기를 자꾸 윗바사나 시켜버려야 궁극이 있다면 궁극이 되겠죠. 예. 그래서 사마타로. 그렇다고 윗바사나만 시킨다고는 되지 않는 게 중학교 1학년이 중학생이 고등학교 공부를 해야 고등학교를 증득을 하는 거죠, 사마타를.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고등학교의 위협,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또 윗바사나 시키면서 증득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봤듯이 나머지 43개는 보시면 6개 산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산매, 칠판을 보시면서 할까요? 사마타와 윗바사나 다음에 바로 나온 겁니다. 산매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산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산매. 둘다 없는 산매. 이렇게 나오지요. 자세히 전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공안 산매. 표상 없는 산매. 원함 없는 산매. 이렇게 해갖고 여섯 개 산매가 나와요. 자, 산매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가 네 가지 사띠가 나오는데 신수심법인데 신수심법의 법 마지막에 산매가 나오지요. 바른산매란 무엇인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네 가지 산매를 닦기 위해서 증득하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기초로 사띠를 닦는다라고 나오지요. 그러므로 결국은 신수심법도 산매를 닦기 위한 사띠 공부예요. 산매. 사정근은 이제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지만 계율, 보시 등등 모든 착한 요소, 인욕 이 세계에서는 착한 요소를 닦아야 나날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착한 요소들 얘기하는 거고 광의적으로는 산매도 점점 더 높은 산매 닦는 게 전부 포함된 게 사정근입니다. 사여의족이 나왔죠, 칠판에? 사여의족은 사정근 플러스 4개 산매. 그래서 열이 산매, 정진 산매, 마음 산매, 성찰 산매. 결국 다 산매 얘기만 지금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근, 오력이 나오는데 오근은 믿음, 정진, 사띠, 산매, 반야. 반야는 궁극이니까 결국은 방법론으로 또 산매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것은 계정회를 조금 더 펼친 건지 딱 보시면 알죠.
삼매반야가 정해니까 삼매반야 나왔지요. 계율이 사정근에 그 사정근이니까 정진에 나왔지요. 그러면 계정에보다 조금 더 나온 게 믿음하고 싸띠가 나왔는데 믿음은 기본이니까 싸띠는 삼매의 무덕이니까 계정에 포섭이 됩니다. 이거 다 하셨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갑니다. 만약에 전작 전 거를 안 들으시고 요것만 지금 들으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전에 거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오력 같습니다. 그러면 칠각지 저번 시간에 자세히 봤는데 특이하게 사띠가 먼저 나왔다. 유일하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사띠 해면은 법에 대한 선택을 하지요. 어떤 법이 옳은가.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정진, 희열, 경안, 삼매, 평정 전부 삼매 얘기입니다. 삼매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가 팔정도인데요.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직업이죠. 생계, 정진, 싸띠, 삼매입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뒷부분은 다 삼매예요. 팔정도는 아예 경전에서 얘기가 계셔요. 삼매를 닦기 위해서 앞에 일곱 개의 그 기반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팔정도도 삼매 얘기예요. 그러나 잠깐 그 전체가 지금 삼매 얘기다를 먼저 여기시고 그러면 한번 보시죠. 맨 처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러셨는데 그 다음부터 윗바사나 얘기 한 번도 안 나와. 그냥 오직 계속 삼매 얘기만 나와. 윗바사나 어디 갔죠?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 이꼬르 사마디 삼매입니다. 삼매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타로 나비가 되면 누에가 나비를 다시 윗바사나 시켜야지 나비보다 더 높은 또 사마타가 되고 또 윗바사나 시키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디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윗바사나라는 용어로 다시 한번 강조하신 이유는 나비가 되고 나면 아까 누에였던 애가 나비가 되면은 나비는 차마 윗바사나 시키기 싫거든요. 너무너무 달콤하거든. 거기에 안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윗바사나 시켜야 된다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다시피 그 삼매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전부 삼매 얘기만 나오죠? 예. 그래서 삼매가 어떻게 중요한지를 얘기를 지금 드리기 전에 팔정도는 전에 다 살펴본 건데 간략하게 한 번만 지금 샛길로 빠졌다 옵니다. 그럼 팔정도는 뭐였냐? 팔정도를 보시면 바른 견해는 부처님께서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즉 바른 견해는 칠각지로 본다면 불법을 배워라예요. 칠각지랑 다른 게 뭐예요? 칠각지는 싸띠가 확립된 자들, 공부가 전생에 된 자들이 듣자마자 법을 아는 거고 팔정도는 광범위한 중생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듣자마자 이해 못할 중생들 다 포함해갖고 그래서 듣자마자 잘 모를 테니까 바른 견해를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죠. 사성제를. 그 다음에 바른 사유해라 이거죠.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그러니까 팔정도는 모든 중생이 누구를 막론하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제일 아래 중생들도 닦을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닦기에 편안한 거죠. 팔정도가. 그리고는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벌써 여기서 말, 신구이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해라. 기초가 나오잖아요, 기초가. 플러스 바른 생계, 직업. 아, 이 세계에서 삶과 유리되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라 이 얘기예요. 계율을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할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는 잘 살다가 나는 좀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까지가 8정도에 다 나온 겁니다. 자, 돌아옵니다. 45가지 방법 중에 먼저 우리가 1번 하나 이해할 거는 각각이 완벽한 법수예요. 7각지 닦으면 그냥 깨닫는 거예요. 8정도만 닦으면 깨닫는 거예요. 5근 5력 그 중에 하나만, 5근만 하면 다 깨닫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요의정만 닦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같이 이렇게 설하셨냐? 이해되셨을 거예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모든 중생의 스펙트럼을 다 고려하셔갖고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쭉 들으신 걸 한번 사유하신 다음에 내가 어디를 딱, 8정도를 닦을까? 나는 7각지를 닦을까? 자기 주소를 자기가 알잖아요. 현 주소를. 자기가 그렇게 닦으면 됩니다. 45가지 다 닦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거는 무조건. 어떤 걸 닦더라도, 43가지 나머지를 어떤 걸 닦더라도 이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약하면 전부 계정에가 기본 포맷이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이해하고서는 삼매 얘기만 왜 계속 말씀이 다 나오셨는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살펴볼 텐데요. 이거 살펴보기 전에 간략하게 얘기해드리면,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부처님이 얘기하셨죠. 마음이 제일 행복한 게 삼매로만 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싶으니까 삼매를 닦아야죠. 그런데 왜 삼매가 마음의 구족이고 행복해지냐면 또 다른 경우에서는 삼매는 신의 상태다 하셨죠. 살아서 사람이라는 몸통을 가진 이체로 천상세계의 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초선이 되면 초선의 신의 상태, 이선은 이선의 신의 상태. 그러니 행복할 밖에요. 아까 누에 껍데기를 가진 그대로 나비가 된 거예요. 아직 나비가 안 됐는데도 나비의 상태가. 꿀물을 쪽쪽 빨아먹는 제일 낮은 단계만 해도. 그래서 삼매는 신의 상태니까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상태를 알아야 지금 더 초월을 할 수가 있죠. 그 상태를 모르고 죽어서만 그런 신이 될수 있다면 또그 세계가 다가 돼버려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늘.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한번 봅니다. 비구들이요. 칠판 보이시죠? 멸진의 지혜는 기반이 있는 것이지 기반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멸진의 지혜의 기반인가? 해탈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 다음 거 하나 더 보고 얘기 드립니다. 비구들이요. 해탈도 기반이 있는 것이지 기반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무엇이 해탈의 기반인가? 탐욕의 빗발음, 소멸이다. 즉, 이 얘기입니다. 해탈하려면 탐욕의 소멸이라는 기반이 있어야만 해탈을 한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조건이에요. 탐욕의 소멸이라는 것을 조건과 원인으로서 해탈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선 기반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엔 이유가 있으세요? 부처님이 기반으로 바꿔 쓰셨을 때에는. 참, 거기까지 나가면 근데 너무 복잡할 테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합니다. 지금 해탈도 멸진의 조건이다 했기 때문에 기반으로 쓰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해탈은 궁극인데 해탈이 또 다른 거에 조건이 돼버리면 해탈이 궁극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반으로 쓰셨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멸진, 멀진, 모든 번뇌를 멸진한 것은 해탈과 동의어다. 그래서 멸진은 열반으로 보시면 되고, 열반의 원인이 뭐였냐? 해탈이다. 그 얘기고요. 해탈의 원인이 뭐였냐? 탐진치의 소멸이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 비구들이여, 해탈의 기반이 탐욕의 소멸이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뭔 말이냐? 문장에 해탈의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이걸 왜 들어가야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나비로 비유해서 쓰니까 쉽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비의 원인은 누에였다라고 하죠. 번데기였거나.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누에나 유충으로부터 나비가 되는구나. 금방 이해하셨죠.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비가 되는 데는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나비가 되는 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해탈하는데 원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뜻은 이런 겁니다. 일단, 원인이 없으면. 밑도 끝도 없이 해탈할 수도 있죠. 그 맹랑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당연히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원인 없이 밑도 끝도 해탈하는 방법은 없다.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리고, 그러니까 후대에 누군가가 그런 거안 닦아도 해탈할 수 있어.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까봐 그거 아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강조법이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탐욕의 소멸만이 유일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요, 원인이요, 조건이다. 그리고 여기엔 그거지만 앞서서 얘기한 거에는 해탈이 반드시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해탈은 없는 것이 아니다. 있다라고 나는 말한다. 멸진의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있다라고 나는 말한다. 반야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반야는 반드시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이 어법이.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는 없지만 가려열고 반드시 순일이식으로 하면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궁극은 반드시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 탐욕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기반이 있는 것이지 기반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이건 이제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문장이 기니까. 탐욕의 소멸의 기반은 염호다 이러시는 거예요. 염호는 싫어하여 멀리 떠남. 너무 당연하죠. 탐욕을 소멸하려면 내가 아유 그거 싫어 멀리 떠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싫은가요? 싫으려면 진짜로 탐욕의 위험성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위험성은 설명할 길도 없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사리자님, 가섭존자님은 그걸 보셨기 때문에 재벌을 버리고 출가했던 거예요. 그게 별로 무상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크게 별로.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누렸죠. 어렸을 때부터. 누리다 보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누렸다고 전부 다 무상하다고 여기진 않아요.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공부를 전생부터 닦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전생도 다 재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시한 거예요. 시시하고 그거로 가져오는 게 별로, 그 탐욕을 즐길 때에 좋은 거지, 이분들은 시시해서 별로 즐기지도 않았거든요, 나중에. 가섭존자님 아까 최고 미인인데 저리 가잖아요. 그게 있어 봐야 해요. 내가 즐길 때는 안심심하고 재밌어요,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안 즐기게 되면은 그것들이 다 시시해져요. 그래서, 시시해지니까 그런 게 있어야 싫어해서 멀리 떠나는 게 생기는 거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시시해질까? 그 전에 조건이. 싫어하여 멀리 떠나는 거는
원인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있어야지 시시해진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참 우리가 여기엔 추상적으로 들리죠. 이게 냐냐 지혜와 나사나 봄. 이제 궁극의 비스무리, 궁극의 비스무리한 그 정도 경지에서 알고 보는 건데, 이렇게 알고 봐야 실상을 이제 염화가 시작되는데, 이 알고 봄이 추상적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서 생기지? 라고 한다면 여기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있는 그대로 알고 봄에 기반이 있는 것이지, 기반이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사람들은 어쩌면 염호를 할수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무슨 뭐 어떤 다른 공부하고 지식 공부하면 생긴다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반드시 이건 어떻게 생기냐면 삼매로만이 생긴다. 이렇게 계신 거예요. 자, 삼매로만 어떻게 해서 이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생기고 염호가 생기죠? 삼매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신의 상태인데, 신이 지혜가 사람보다 높나요, 안 높나요, 일반적으로? 훨씬 높죠? 그러면 삼매는 계속 더 높은 신의 상태가 되는 건데, 지혜가 훨씬 높죠? 지혜가 훨씬 높으니까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생기죠? 그리고 삼매가 높을수록 마음의 구조가 다 갖췄다는데 제물로는 안 되는 행복이 있는데 이제 죽어도 좋아할 정도로 아까 누에가 나비 하나만 딱 딸랑 하나만 돼도 누에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나비가 된다면 막 그럴 텐데 이 삼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 있는데 그걸 갖춘 사람이 그제서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반야의 무더기의 눈으로 아는 것이 탐진치는 염호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여 떠나고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사리자 존자님 출가하기 전에 삼매 됐다고 얘기 드렸나요? 아니라고 했나요? 가섭 존자님, 목련 존자님 다 삼매 됐던 분들입니다. 부처님 소년 때 삼매 됐죠. 이분들 다 출가했죠. 부처님은 생로병사 해결하려고 하셨죠. 다른 분들도 다 다른 이유가 있어 출가했죠. 이게 왜? 다 삼매가 됐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드러나서 자기들 다 재벌이고 왕이고 한데 왕자인데 염호가 시작됐거든요. 자, 거꾸로 얘기해 봅니다. 삼매가 안 되면. 삼매가 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조금이잖아요, 세상에. 삼매 안된 분들이 대다수고. 염호가 시작이 되나요? 잘안 되죠. 그냥 고기에 꿀물이 맛있거든요, 실제로. 나비가. 그래, 우리가 이걸 왜 얘기 드렸냐면, 앞에 45가지 깨닫는 방법, 특히 사마타 윗바사나 빼고 43개, 전부 삼매 얘기였죠? 그 이유다, 이런 얘기예요. 전부 삼매 얘기였던 게, 삼매를 기반으로만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드러난다. 계정회로 돌아가서 왜 기본 포맷이라고 그랬냐면, 에센스고, 계율, 삼매, 반야. 그래서 유사정법경에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후대에 믿음이 없고 정진이 없고 삼매가 필요할 때가 필요 없다고 할 때, 그때가 무니만 불교다, 사이비 불교다라고 유사정법경에 계시죠. 삼매 필요 없다고 할 때가 나온다 하신 거예요. 그건 불교가 아니다 이러신 거죠, 이제. 앞에 불법승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이거야 없겠어요? 불교가? 당연히 있지. 정진이 없어지고 정진도 있지요. 근데 정진이 이제 삼매는 너무 힘드니까 삼매 필요 없다라고 할때 그게 무니만 불교다 하시면서 불교는 금인데 돌멩이가 나오면 돌멩이의 종교가 나오면 금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돌에다가 금메기 한 거. 금메기가 나오면은 금은 없어진다 하셨어요.
금맥기가 뭔가요? 그게 유사정법인데, 사이비 불교다 부처님이 하신 건데, 돌멩이에다 금칠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요. 금덩이와. 그런데 금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면서 삼매 필요 없다 이 말씀은 바로 불법을 다 나머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삼매를 필요 없다고 하거나 삼매를 제대로 얘기 못하면 그건 돌멩이 위에다가 금맥기 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삼매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매라고 말해야 된다. 삼매도 기반이 있다.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뭐냐? 행복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 행복은 사선이에요. 사선이나 삼선이에요. 행복도 원인이 있다. 고요함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거 삼선인 거다 아시죠? 고요함도 원인이 있다. 희열이라고 말해야 된다. 초선, 이선. 즉, 지금 다 삼매 얘기만 나와요.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되려면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다 닦아야 된다예요. 그리고 아까 사선 너머의 삼매는 중의적인 뜻으로 사선일 수도 있고 팔선일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다 닦는 만큼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드러난다 이 얘기죠. 그리고 희열이라는 초선, 그러니까 다 닦아야 되는데 초선 희열이라는 삼매는 원인이 뭐냐? 환희다. 환희의 원인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믿음의 원인은 무엇이냐? 괴로움이다. 이 얘기입니다. 괴로움이 없으면 안 믿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만 한데, 절대자가 됐던 신이 됐던 믿겠어요? 괴로움이 없는데? 믿는 게 괴로운 거야. 괴로움이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를 믿는 게 괴로운 거죠. 뭐하러 믿어?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은 어떻게 생겼냐? 한다면 다시 12연기로 가는 거예요. 태어남이라고 말해야 된다. 태어남의 원인은 무엇인가? 존재다. 존재의 원인은 무엇인가? 집착이다. 집착의 원인은 무엇인가? 가래다. 가래의 원인은 느낌. 느낌의 원인은 그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의 원인은 정신물질, 정신물질의 원인은 아뢰야식, 식의 원인은 의도, 의도의 원인은 무명이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의도를 기반으로 아뢰야식이, 아뢰야식을 원인으로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미촉법이, 이것을 조건으로 접촉이,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기반으로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과 함께 괴로움이 생겨난다.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기 시작할 거다. 어떤 종교가 됐든. 노병사와 함께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종교 시작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조건으로 드디어 믿음 없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믿음을 조건이 되니까 환희가 생긴다.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희열을 조건으로 고요함이, 삼선의 고요함을 조건으로 행복이, 행복을 조건으로 삼매가,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그제서야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싫어하여 멀리 떠남의 염원을 조건으로 점진적으로 탐욕을 소멸하기 시작해서 탐욕의 빛바램이, 탐욕의 빛바램을 조건으로 해탈이, 해탈을 조건으로 멸진의 지혜가 있다. 정리해 볼까요? 45가지 깨닫는 방법이 전부 왜 삼매 얘기였냐?
12연기에 12연기자 무명, 의도, 식, 정신물질,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보, 접촉, 느낌, 가래, 집착, 존재, 태어남,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생겨난다. 12연기. 그 괴로움이 생겨났으니까 어이구 괴로워 죽겠어 죽자가 아니라 그 괴로움을 조건으로 칠각지의 두 번째 정법을 간택한다. 어떤 법을 선택할 건지 어떤 종교를. 그래서 선택했다면 그 종교를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희열부터가 삼매입니다. 초선이선. 그 희열을 조건으로 경안이. 가볍고 행복하다. 고요하다. 이걸 조건으로 행복함이 사선이. 이걸 조건으로 삼매가. 사선 이상의 삼매가. 전부 삼매 얘기입니다. 삼매를 조건으로만 있는 그대로 알고 보미. 그러면 누군가 여기 계정에서 계율이 빠졌겠네. 계율 들어갔죠. 어디에 들어갔죠? 믿음에. 믿음의 3요소.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계율, 계목,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보기를 원한다. 슬슬 계율 지키기 시작하려고. 아낌없이 보시한다. 믿음은 믿사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그게 믿음의 3요소니까 보시 계율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환희. 보시 계율 하니까 환희. 희열은 드디어 삼매. 그러면 계율 삼매. 있는 그대로 알고 보미 반야 개정희. 물론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냐냐로 나옵니다. 냐냐 다사는 반야와 동의합니다. 그래서 삼매가 쫙 네 개 삼매가 되니까 있는 그대로 알고 보미. 있는 그대로 알고 보미 생기니까 너무 높은 존재가 되니까 염호함이.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점진적으로 탐욕이 빗바르기 시작해서 그는 해탈을 한다. 해탈했을 때 멸진의 지혜가 있게 된다. 이게 전체 여정이기 때문에 43가지, 45가지 깨닫는 방법에 전부 삼매기가 나온 겁니다. 이제 다 끝낸 거예요. 사성제와 45가지 깨닫는 방법을 살펴 왔습니다. 이제 살펴본 거를 전제로, 즉 이 앞에 걸 다 들었다는 전제로 요약을 해 나갈 겁니다. 앞에 거를 다 안 들은 분들은 이제 조금 힘들 건데, 힘들더라도 또 들으면은 안 들으셨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한번 요약을 해 나가 봅니다. 사성제. 자, 칠판 보시면 1번. 대다수의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건 인간 세상만이 아니라 지옥부터 천상까지 전부 다, 여하간 이 세계 안에서 궁극의 그 무엇을 찾으려고 사유하고 모색한다. 맞나요? 또는 어떤 과학 등등은 단멸을 얘기한다. 우연발생론. 이거밖에 없죠. 부처님은, 사성제는. 이 세상 안에는 천상세계 다 포함해서 궁극은 없다 하십니다. 이게 사성제의 핵심입니다. 이유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죠.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는 없다예요. 부처님 말씀. 이유는 이 세상이 애초에 반대되는 두 개의 이분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없을 때에는 반대되는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소멸하면 저게 소멸하는 거죠. 대, 소, 고, 저, 장, 단, 유, 무, 양, 선악. 반대되는 두 개. 그냥 아주 쉬운 게 컴퓨터의 0과 1. 숫자만 0, 1이지 반대예요. Yes와 No예요, 컴퓨터가. Yes, 예, 아니오를 숫자로 0, 1로만 만든 거예요. 이진법으로.
그러니까 반대의 이분법이라. 뭐든 만들려면 반대가 있어야 돼요. 반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 이 세계가 그렇게 돼 있고, 견해를 보시면 견해가 그렇죠. 견해가 지금 이겁니다. A? A가 1번. A가 맞나요? 이것이 맞나요? 하면은 이게 뭐가 빠졌네. 자, 그 이걸 이렇게 보시죠. 1번을 우리가 견해가 이것이 맞다 누가 그래요. 그러면 2번은 그거 틀렸어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엔 얼마든지 반대 견해가 있습니까? 견해 자체가 반대와 한 쌍으로 이루어진 거지. 지금 1, 2번이 그거예요. 1번은 A? A가 맞습니까? 2번에 안 A라고 한 게 저 안이 산스크리트예요. 한자로 안일 빗자예요. A가 아니죠? 그 소리예요. 안이 A가 아닌 게 맞죠. 즉 이게 맞다 했을 때 이게 틀리다 이 소리예요. 3번은 그걸 수학적으로 보시면 A와 안 A, A가 맞나요? 했을 때 아니다 하니까 A가 아닌 거, 반대편이 맞군요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둘 다 아니래.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죠. 이 세상에는 우리는 이게 맞던지 반대가 맞던지 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되잖아요. 둘 다 틀리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건 합리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계에선 둘 다 틀린 게 어딨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누군가가 똑똑한 사람이 그래도 아 그러면 이거와 반대 둘 다가 맞군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A와 안 A. 그러자 그것도 아니다 하니까 이번엔 안 하고 가로 열고 A와 안 A 가로 닫고 한 거예요. 2번에 그러니까 3번은 1번이 더 진행한 거고 4번은 2번이 더 진행한 형태인 거죠. 둘 다 아닌 게 맞군요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가지 견해만 나온 게 아니고요. 이 3, 4번은 수 없는 견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뒤에 붙여갖고. 즉 두 가지 견해가 아니라 견해가 수도 없이 나온다. 그거 전부 다 아니다라고 한 이유는 이 세계가 견해로 지어진 거고 반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초에 반쪽짜리로 만들어진 건데 반쪽짜리는 보세요. 이게 맞아도 반쪽이고요. 반대가 맞아도 반쪽에 불과해요. 어느 게 맞더라도 반쪽에 불과해요. 온전하지 않다 이 얘기죠. 온전하지 않은 게 궁극인가요? 온전하지 않은 게 궁극이면 우리는 파멸만 있는 거예요. 괴로움만 있게 돼. 선, 반, 악반이면은 그게 궁극이면 물론 이 세계는 선악으로 돼 있는데 그걸 초월해라는데 부처님 말씀은 선악의 세계밖에 없으면 우린 영원히 괴로워야 됩니다. 괴로움과 행복만 있는 둘이 같이 있는 세계만 있으면 거기서 완전한 행복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뭐 간단해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 세계에서 궁극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연기법. 연기법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조건으로만 저것이 있다가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개념으로 이 세계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컴퓨터의 이진법 똑같은 겁니다. 이분법이랑. 애초에 두 개의 반대되는 것으로만 뭘 만들 수가 있으니까 세상을. 애초 자체가 두 개로 돼 있는데 서로. 반쪽으로. 그것도 반대인데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냐. 더 사유에 볼 필요도 없는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형성되어진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궁극의 행복일 수가 없고 괴로움이고 그것은 궁극이 아니다. 윗바사나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우리가 잘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으면 이것이 A, 안 A, 이것이
보통 부처님께서 이런 질문이죠.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십니까? A. 대답 안 하셔. 열에는 사후에 안 존재하십니까? 안 존재. 그러니까 존재 안 하시냐 그 얘기입니다. 대답 안 하셔.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하기도 합니까? 대답 안 하셔. 아, 네 번째.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안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지금 한글로 들으니까 굉장히 어렵죠. 한글로 들으실 거 없이 늘 이 포맷이에요, 지금 영어로서는. 그냥 서로 반대되는 견해야. 이런 말씀에 대답을 안 하거나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오. 이유는 이 네 개는 전부 세상 얘기예요. 세상에서의 지그재그, 대소고조장단 유무의 얘기인데 여기에 대답을 하시면 부처님이 4분의 1 쪼가리가 되시는 건데, 부처님은 이 세계를 다 초월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래 대답을 안 하시면 전부 다 아니다라고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세상의 얘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러면 1번, 대다수의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아까는 이 세상 안에서 궁극을 찾는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냐? 천상세계가 궁극일 거야 라고 하거나, 혹은 단멸이라고 한다. 단멸은 한번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세계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사성제는 천상세계에 있다. 그런데 천상세계 또한 이분법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세계여서 거기도 궁극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간은 어느덧 다 됐고요. 다음 시간에 정말 이것이 이제 드리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핵심을 알게 되면 놀라운 은총의 광명에 둘러싸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